한 달에 약 183만 원이 실수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보통은 한 월세 한 50, 그리고 생활비 한100 이렇게 들어가면 한 대략 한 달에 50만 원이 남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남죠. 저축을 얼마 이상 하고 남는 걸 생활비에 쓰는 거지. 네, 안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굶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5천만 원 모으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제가 무슨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제를 잡아봤고요. 대부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의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진짜 좋아해서 뛰어든 경우가 되게 많죠.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얼마 못 번다더라 이런 걸로 쫄아가지고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요합니다, 돈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말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아플 때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없으면 정말 비참해지는 게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하여금 뭐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거고, 물론 돈 모으기 싫은 사람들은 나는 뭐한 푼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안 보셔도 됩니다. 대신 공유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왜 하필 5천만 원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일까? 5천만 원부터 할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셋집. 아, 물론 전세 대출 좀 껴서 이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1억의 절반이 좀더 뭔가 자신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일 것 같아서 이걸로 정했고요. 너무 적은 돈도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가 손대지 못할 금액도 아니거든요. 일단 쓸수 있는 그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필요한데, 뭐 전세든 매매든 그리고 뭐 결혼 자금을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5천만 원 모았을 때그 목표가 중요해요. 그래야 자기가 열심히 뭔가 돈을 벌고 최대한 아끼게 되거든요. 아무튼 목돈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이머 나가가 연봉이 얼마 정도 되지? 2500이라고 그럼 치고 그냥 할게요. 지금 낮은 편이지요, 사실. 게이머 나가 초봉이. 2년이면 5천을 모은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 예. 2500을 이제 연봉 계산기로 돌려봤을 때한 달에 약 183만 원이 실수령을 하게 됩니다. 뭐 세금 포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돈이 막 까여요, 이것저것. 거기서 보통은 한 월세 한 50, 그리고 생활비 한100 이렇게 들어가면 한 대략 한 달에 50만 원이 남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남죠. 예. 네. 물론 제가 좀 낮게 잡은 것 같긴 한데, 생활비가 사실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한다면 이게 많이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독립해가지고 서울로 와서 그냥 자기가 월세 처음부터 산다고 치면은 그 정도의 돈이 들어요. 그럼 이제 1년에 600만 원을 겨우 저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뭔 글씨인지 모르겠네. 월세도 사실 50만 원 되게 싼 거예요. 그러면 8년만 일하면 5천만 원 모으게 되고, 8년만 일하면. 아,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초봉을 계속해서 8년 동안 받았을 때, 네, 5천만 원인 거고, 이제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연봉 인상률을 또 생각을 해봤어. 연봉 인상률이 5%씩 자기의 연봉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처음에 600이었죠? 그러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630, 600, 620, 695만 원, 540 이렇게 저축하는 거예요. 1년에 한 이렇게 7년 동안 모으면은 5천만 원이 됩니다. 7년. 5%보다는 좀더 인상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8% 정도 해주려나? 물론 여러분이 같은 회사보다는 좀 다른 회사를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팀 자체 내에서 뭔가 성과를 얻어서 인센티브를 받거나 했다면 좀 달라지는 분위기겠지. 물론 이제 이것보다 연봉 인상률이 더 높고 전세를 구해서 생활비가 줄고 하면은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일한 지 4년 만에 5천만 원 모았거든요. 4년 만에. 연봉이 제가 1800이었어요. 아까는 2500이었는데도 7년 걸렸죠. 1800에서 어떻게 4년 만에 모았냐? 월급이 130만 원이었어요. 130. 요즘에는 130이면 뭘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죠? 아까처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0 나온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계속 깎이는 거야, 돈이. 너무 이게 버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고 저는 생활비를 많이 아꼈죠. 50만 원을 한 달에 쓰고 80만 원 정도를 저축을, 거의 100만 원?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 모았어요. 그리고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옮긴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옮겨서 연봉이 좀 올랐어요. 그 월급도 있지만 저
개인작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부수입을 만들었죠. 코믹월드 행사에서도 책 팔아서 그걸로 책 수입도 있었고, 뭐 이런 굿즈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네, 엄청 제가 잘안 써요, 돈을. 일단은 돈 모으는 방법. 자, 저축. 뭐 당연한 이야기죠. 아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저축을 해야 됩니다. 단 이게 그 저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저축보험이라는 게 되게 저축을 빙자한 보험 상품이에요. 이거는 저축이 아니라 진짜 상품이야. 한 달에 50씩 하잖아요. 뭐세 달을 했어.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이걸 깨서 150만 원을 다시 찾고 싶어. 뭐 위약금 뭐에 해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결국 이것만 남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만기 날이 있거든요. 만기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이거를 지키면은 원금 이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기를 보통 내가 봤을 때못 지켜. 10년을 계속 그 저축한 돈을 어떻게든 중간중간에 쓸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도 해지는 안 하고, 중도 해지를 하면 안 좋대. 그래서 그걸 알고 대신 중간중간에 빼서 쓰는 거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빼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금융사에서 빌리는 거더라고. 아무튼 제가 뭐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축보험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보험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수수료가 많이 남는 상품만을 소개해줘요. 예를 들어서 전화로 해가지고 막 엄청 좋아 보이긴 해. 뭐 10년 하시면은 뭐 플러스 몇 프로 몇 프로 해가지고 결국은 뭐50% 이상을 벌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잘 보는데 못 알아듣겠어. 나도 잘 모르고 사실. 어차피 저축할 건데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 들었거든요. 나중에 엄청나게 손해를 봤죠. 전화로 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적금하세요. 은행에서 하는 거. 뭐 제1금융권, 제2금융권까지는 괜찮나?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이자가 괜찮은 거였는데. 그냥 적금하시고 얼마씩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적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축을 얼마 이상 하고 남는 걸 생활비에 쓰는 거지. 네, 안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굶어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잘 해야겠죠. 안 굶으려면 그냥 이 모으는 거 자체, 그러니까 이자가 되게 적어도 모으는 거 자체가 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되게 이야기 길어졌네. 네, 적금을 달에 얼마씩 모으고 만기가 되었을 때 그걸 묶어서 이제 그거를 예금으로 돌리면 돼요. 1년에서 뭐 3년? 뭐이 정도거든요. 그게 딱 모이면 그거를 아나 모았으니까 다 부랴부랴 써버려 이자 이거 다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예금으로 이제 예치를 해놓는 거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적금 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 나가면 됩니다.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면 되시고,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꼭 하세요. 청약저축은 나중에 집살때 엄청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 거기 때문에 청약저축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달에 10만 원씩,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파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원금 다 회수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가계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플 깔아서 어차피 카드를 쓰면은 자동으로 가계부에 다 기입이 되거든요.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지출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쓰시면 좋다. 신용카드는 그 은행에 돈을 빌려서 사실 그 다음 달 갚는, 즉 빚을 지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미리 그러니까 돈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제 한도에게 한계가 없어서 마구잡이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쓰기가 그거를 통제를 못하고 빚을 굉장히 많이 지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신용카드 쓰면 뭐 신용 등급이 올라가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금을 못 갚잖아요. 나중에 막 재산 압류당하고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월급 통장에서 용돈 통장으로 돈을 옮기고 거기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절약하면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거든요. 이 체크카드가 여러분이 연말에 쓴 세금만큼을 돌려받는 신용카드보다 사실 소득 혜택 공제도 두배더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가 여러 가지 혜택도 사실 많고 포인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좋은 점이 많긴 한데 사실 이그 포인트를 위에서 쓰지 말아야 할 소비를 더 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인간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오히려 안 쓰는 게 낫다. 나중에 뭐 이거를 좀 자기가 컨트롤할 능력이 있다면 뭐 신용카드로 가는 것도 그 나쁘진 않은데 체크카드를 기왕에 쓰셨으면 좋겠고. 이게 처음에 월세를 살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좀 모이고 회사 경력이 1년 이상 되면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첫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받으시고 차라리 전세를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대출 자체가 사실 빚이긴 한데 전세 뺄 때 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 3명이랑 같이 월세를 같이 이렇게 돈 내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아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살았으면 돈을 못 아꼈겠지. 그러니까 이자만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만 원이라 하면은 한 2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차 많이 사시죠. 차가 필요하죠. 근데 보통 게임 회사나 뭐 그림 관련된 뭐 회사는 이제 수도권에 많고 수도권은 굉장히 그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사실 차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택시 절대 안 타요. 택시 타면 우리 돈이 아깝더라고. 무조건 버스나 지하철 타는데 걸어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좀 운동 겸 걷는다라고 생각하고 대중교통 타고 고향 갈 때도 KTX는 비싸서 잘 안 탑니다. 고속버스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돈도 아끼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네, 현재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시간도 벌고. 보통 대중교통은 한 달이면 한 10만 원 정도 쓰거든요. 왔다 갔다 왕복하면은. 그래서 그것도 아끼게 되고. 그리고 술 외식 자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아껴서 돈을 모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집밥 해서 먹고. 이제 집밥을 해 먹으면 좋은 점이 건강을 생각을 해서 자기한테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다. 물론 귀찮긴 하죠. 이게 막 이렇게 반찬 해 먹어야 되지 뭐해 먹어야지 이게 또 시간도 많이 들고. 하지만 나중에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돈도 많이 아끼게 되고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뭐 반찬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사 먹는 게 훨씬 싸더라. 그렇지 않아요.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냉장고에 꾸역꾸역 넣고 유통기한만 잘 지키고 냉동실에 잘 넣어 놓고 꾸역꾸역 먹으면은 훨씬 더 싸게 먹힐 수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약간 고가 브랜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 있고 아까 말한 차 중에 그것도 고가의 차 뭐 안 타는 게 돈 모으는 데는 좋죠. 근데 이게 실제로 나에게 윤택함을 준다든지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약간의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사고 안 바꿔? 10년 뭐 쓰네 하는데 솔직히 10년 써요? 안 쓰죠. 질리거나 고장나가 살짝 마팅에 가면은 그냥 다른 걸로 바꾸겠지. 그 전에 그런 경우 나한테 많이 봤어. 특히 전자기기는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사서 오래 쓴다고 생각으로 비싼 걸 사는데 사실 그 다음에 사는 거는 생각보다 금방 바꾸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격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비싼 것들은 안 사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신 IT 기기도 안 쓰는 게 좋죠. 아무것도 하지 말래 나한테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새로 나온 것들 IT 기계 전자기기는 금방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폰 이거 있는데 LG 이거 G6인가? 네. 산 지 지금 한 2년 됐나? 2년 됐는데 아직도 이거 쓰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중고로 샀어요. 12만원 주고 오래 써요. 뭐 오래 못 쓴다 이러는데 저는 3년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이렇게 지금 1년 남았잖아요. 3년 될 때까지 1년 있다가 좀 오래된 중고폰을 사겠죠. 근데 쓸만한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저 아시겠지만 컴퓨터도 지금 7년 넘게 쓰고 있죠.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왜냐면 불편해. 사실 가끔 느려져가지고 돈 드는 취미를 자제하는 게 좋아요. 뭐 승마, 요트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여기에. 설마 그런 걸 말 타고 다니고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 좀 더 우리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좀 고가의 취미라면 뭐 피규어 모으는 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게임에 몇백 몇천만 원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비싼 취미라고 볼 수 있죠. 자 물론 이런 거를 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뭐하고 사느냐. 골프 그렇지. 골프 같은 것도 그러겠네.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뭐하고 사냐 뭐 이렇게 말하신 분들은 그럼 뭐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대신 돈 모으려는 생각을 약간은 좀 그런 욕심을 좀 줄여야겠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된 취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취미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죠. 포토샵만 그냥 그 사는데 돈 들고 뭐 그거는 뭐 어차피 일하니까 상관없는 거고. 자기가 일하는 것과 연관된 취미를 가는 게 좋은 점이 나중에 그걸 하여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예. 돈 쓰는 게 아니라 뭐 책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같이 밥 먹고 데이트하려면 다 돈이지. 뭐 선물 사려면 다 돈이고.
연인끼리 약간 으슥한데 가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돈이겠죠.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외로워서 이제 오히려 다른 걸로 막 풀려다가 또 돈을 더 많이 쓰는 경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외롭지 않은 분들도 연애를 하면은 사실 좋긴 한데, 어차피 뭐 근데 못할 사람들은 어차피 못. 알겠습니다. 이 정도가 있네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어느 정도 지켜주시면은 여러분은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법사가 되기 싫소. 아유, 그렇죠. 저런 분들은 이제 연애를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남이 이렇게 하는 보는 것들을 의식 너무 하지 마세요. 그걸로 하여금 많이 소비를 많이 하게 만들거든요. 그걸 또 그 파는 사람들, 만든 사람들이 그걸 또 조장을 하기도 하고, 일종의 마케팅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런 거는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라고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거지, 유행어처럼. 그래서 안 사면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있을까? 노스페이스? 맞아,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솔직히 그거 너무 비싸기만 하고 이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없으면 막 왕따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분위기를 만든 거지. 그냥 교복 입고 그냥 위에다 따뜻한 거 그냥 걸치면 되지. 굳이 그걸 필요 없잖아요. 이쁜 것도 아니고. 이쁘면 내가 얘기를 안 해. 굳이 필요도 없는 것들을 꼭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결국 사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거 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시의 행복감 이런 게 있긴 하지. 하지만 그게 돈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당신은 돈을 어느 정도 모았나요? 물어보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비밀로. 네.